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8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출발을 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시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 0.2%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0.3% 상승으로 둘 다 상승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상승폭이 그렇게 크다고 말하긴 살짝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승은 상승이겠죠. 그래서 결국 코스피 또 올라서 어느덧 2534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진짜로 120일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도달할 것 같은데, 과연 거기서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은 강하게 뚫어내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매동은 그냥 보통이었습니다. 눈치 보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개인 500억 매도, 외국인 500억 매수, 기관 200억 매도, 그리고 연기금 90억 매도합니다. 장 중에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그 다음에 연기금이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장 막판에는 딱 반대가 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오늘의 연기금 순매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LG엔솔, LG전자, 하나솔루션, 삼성 SDI,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장 크게 매수했습니다. 일단 지금 보니까 친환경, 2차전지 이쪽에 관련된 기업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의 경기 둔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 그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새로운 정부 주택 공급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만 나왔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환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1308.5원.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혼조세, 니케이와 상해는 보합, 그리고 항셍은 0.8% 하락합니다. 어제 상승 마감한 미국, 오늘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0.2% 하락 중. 하지만 어제 미국은 또 0.5% 하락하다가 상승 마감했죠. 오늘 또 그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선물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장 초반에는 매도라다가 그 다음에는 매수라다가 또다시 매도하는 살짝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옵션은 큰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외국인은 상방을 보고 있구나. 하지만 이제는 좀 증시가 올라왔죠. 그런 부담감이 있는지 더 이상 상방이 강하게 베팅하는 그러한 모습은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늘의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카카오, 네이버, H&M, 한국전력, LG화학, HLB, 에코프로비엠, HPSP,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NC소프트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NF, 삼성SDI, 현대모비스, 고버스, 포스코인터내셔널, 셀트리온, 현대차, LG엔솔, 한솔케미칼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LG전자, LNF, 하나솔루션, 하이브, 고려아연, 현대오토에버를 매수합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특징은 SK하이닉스를 쌍끌이로 많이 샀다는 거, 이 부분을 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주요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미국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미국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다음으로 목요일은 유로존 7월 CPI 확정치가 발표되며, 그리고 폴란드와 방산 수출 본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반도체, 항공. 자, 오늘 교육 관련주가 완전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교육부가 새 고교 체제를 개편한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1등급에서 9등급 저 길이 또 딱 2세대인데요. 이러한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부터는 A부터 2등급까지 성취평가로 바뀌는 그러한 개편을 한다, 이러한 소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가 MD 상한가 도차, YBM 내 14% 상승, NE 능률 7% 상승, IB 금융 7% 상승합니다. 다만 이러한 소식이 아직까지는 확정이 아니라는 것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브라질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한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을까요? 삼성전자 1.3% 상승, SK하이닉스 3.6% 상승. 오늘따라 SK하이닉스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페스 7% 상승, ISC 5.8% 상승, 니노공업 5.7% 상승, LX세미콘 6.3% 상승으로 몇몇 기업들은 강한 상승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이 조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진에어 8% 상승, 그리고 에어부산 3.9% 상승. 참고로 진에어는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에브리봇 6.2% 상승, 휴림 로봇 3.5% 상승. 다음으로 철강
관련주가 오늘 좋았다가 마지막에 조금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 미국이 대중관세를 철폐를 하려고 했지만 이거를 좀 보류하겠다 이러한 시각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철강 기업들이 수혜를 보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경남스틸 8% 상승, 세아 베스틸 지주 2.6% 상승. 그러나 기름들이 보시다시피 전부 다 윗골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주인 캠트록스 8.5% 상승, TKG 휴캠스 1.9% 상승합니다. 환경부에서 탄소 배출권 제도 개선 협의체를 신설한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품 관련주인 삼양식품 오늘 7%나 상승합니다. 2분기 매출액이 2,500억이 나왔으며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실적이 깡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톡스 관련주인 메디톡스 4.5%나 상승합니다. 하반기 수출 증가로 수익성 개선 전망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밀화학 관련주인 한솔케미칼 5.4% 상승, 2분기 호실적 분석이 나왔습니다. 석유화학 관련주인 SK이노베이션 오늘 2% 상승인데요. 빌 게이츠가 투자하는 그 회사죠. 테라파워 여기에 투자한다 이러한 소식이 상승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인 국전약품 17% 상승합니다. 국전약품이 투자하고 있는 샤페론이 IPO를 한다 이러한 소식이 상승을 했으며 참고로 국전약품은 후보물질 원료도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컴투스 7.5% 상승합니다. 서버너즈워 크로니클이 정식 출시했는데 그 기대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JIP엔터 오늘 3.7% 상승하고 마감되었습니다. 장 막판에 차트를 보시다시피 장 막판에 쭉 올랐는데 호실적 발표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전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쭉쭉쭉 오르는 그런 장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